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주말 사이에 이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 네. 고문님 투표하셨습니까? 네, 투표했습니다. 아, 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했고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지금 뭐 찍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지금 뭐 관심들이 관심이 많은 큽니다. 그런 대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의 어떤 공약을 양 후보가 냈는지 네. 굉장히 지금 뭐 궁금해지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사실 대선이라는 이 상황이요. 메가 트렌드를 바꾼 적은 없어요. 증시에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혜주가 있고 뭐 정치 관련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네. 변동성이 많이 움직이는 과정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1,000만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 20대, 30대 많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 과거 대선과는 비교해 볼 때 자본시장 관련 공약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처음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후보들 네. 사이에서도 이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에. 예, 많이 나오고 토론회에서 많이 이렇게 좀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은 없더라도 네. 계속 따로 별도의 장소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걸 봐서 이번 이제 자본 시장은 네. 어느 분이 되더라도 조금 더 공정이라는 가치 판단의 척도를 가지고 새 옷을 입게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뭐 희망적인 뭐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양당의 이제 이 뭐 공약들을 비교표로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네. 비슷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공매도도 이제 뭐 차입 기간 차별 뭐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가 이제 있는 부분이고 물적 불안에 대해서는 공정이라는 가치에 있어서 지금 뭐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모회사와 상장회사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철저하게 대주주 우선이 아니라 그래도 기존 소액 주주들의 편익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가장 극렬하게 갈리는 게 주식 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토론회 예. 때 또 논란이 됐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증권 거래소 폐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양도소득세 폐지인데요. 재미난 게요. 작년 10월, 11월 달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증권 거래소 폐지 에다가 투자자들하고 좀 의논을 해보니까 이것이 양도세 소득 폐지가 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에서 이런 게요 툭 떨어진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이 뭐 이 증권 거래세에 관한 세제 개편은요 2023년까지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증권 거래소는 굉장히 지금 축소되는 과정에 있고 그쵸? 양도소득세는 조금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실 뭐 윤석열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세제 개편을 우리가 바꿔서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뭐 인수위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보면서 하겠지만 근데 이것만 달랑 바꿀 수는 없어요. 그쵸.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 부분 이런 것들 다 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은 증권 거래소 즉 부자 감세 뭐 사실 뭐 대주주나 그다음에 소액 주주나 다 똑같이 증권 거래소는 똑같이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도소득 때 이제 따로 내고 있고 근데 양도소득세 폐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저러면 큰 손들이 안 들어가요. 역시 그래도 끌어주는 힘이 있는 큰 손들이 들어가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 부분들은 이제 양쪽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셔야 되고요. 사실 증권거래소는 기관이나 이런 데는 시장 조성자라 그래서 증권거래소 안 내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 장단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진 지분거래라든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들을 갖고 계시는데 증권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부해서 배울 때가 있어요. 어딜까요? 여기 대만하고 일본이 이 과거에 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거래세는 주식 거래 행위에 대한 세금이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이 소득세는 그 차익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본을 보시면은 1953년도에 양도세 소득세 폐지하고 증권 거래세를 들어와요. 근데 운영을 해보니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증권거래소 인하했다가 폐지했다가 네. 다시 오는데 그 사이에 보시면은 세목교환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면서 세수도 확보를 하면서 시장에 큰 변화를 안 주도록 하는데 보세요. 53년에서 지금까지는 50년 넘게 이거를 조정해 온 거예요. 일본이 성공한 이유는 이 정착을 위해서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점진적으로. 대만의 예를 보시면 대만은 어떤가요? 대만은 보면 1989년도에 증권거래소가 있는데 50% 양도소득세를 확 신설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14%가 빠집니다. 당시에.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음에 양도소득세 또 폐지한다 그러고 증권거래소 인상을 하고 또 그것이 몇 년 오다가 2013년도에 양도소득세 법안 통과했는데 또 반발을 해요. 아유. 2018년도에 또 다시 안 한다 그러고. 따라서 대만을 보시면 굉장히 급격한 세제 개편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예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증권거래소와 이 주식 양도소득세는 사실 필요 충분 요건처럼 서로 보완을 하고 대체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부분보다는 적절한 유를 갖고 가는 것이 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어느 분이 되시던 간에 급격한 변화를 너무 과시적으로 보여주신 것보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충격을 완화하는 긴 그러니까 방향이 길게 잡고 우리가 가는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목표는 이 자본시장이란 자체가 우리가 사실 뭐 투자를 하고 네. 거기서 수익률을 올리지만 기본 개념은 기업의 중요한 자금 조달 창구거든요. 이것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을 잘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그 이 열매로서 기업 성과를 주주들하고 직접 배분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이 이제 필요한데 저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MSCI 선진국에 들어가야 되느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중요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분명히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세제 개편이 분명히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종합적인 세제 개편의 한 일원으로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영호 의원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두 후보의 두 당의 공약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과연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주식시장에는 또 뭔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 한번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선거 후에 보면요. 코스피는 3개월 내에 한 5%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1% 정도 가는 것들은 네. 평균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는 것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